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를 이번 달 안에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염수 방류는 섣부른 판단이라며 결사반대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기후위기 인천 비상행동을 비롯한 인천 지역 시민단체가 인천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달 안으로 핵 오염수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알려지자 이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단체는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선 물질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또 안정성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류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류가 시작되면 앞으로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준이 약화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다양한 핵 방사선 물질을 제거할 거라는 매우 불확실성을 전제로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일본 정부를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단체는 오염수가 방류되면 시민들의 불안도 커져 어민과 수산 종사자들의 생계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이 공유자원이고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자원인 만큼 바다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화 해고염수를 바다에 투기할 경우 미래 세대의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85%가 반대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오는 12일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